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찹쌀 산자라는 이제 뭐 한과 제품인데요. 국내산 찹쌀로 만든 달지 않고 담백한 산자랍니다. 익강정 명인이 뭐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, 보통 이렇게 만들면 이름을 앞에 대놓고 하는데 이름을 대놓고 하진 않았네. 자, 하여튼 전통식품이고요. 아루하라는 뭐 회사인 것 같은데, 찹쌀이 70% 되겠습니다. 우리 보통 제사 때 같은 거쓸때 그냥 한과라고만 하는데, 요거를 뭐 산과라고 하나 보더라고요. 찹쌀 가루를 반죽해서 납작하게 만들어서 말린 거를 기름에 튀기고 꿀을 바른 다음에 뭐 밥풀 같은 거를 붙여, 밥풀이나 깨 같은 거, 뭐 유밀과의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. 자, 이쪽에 되어 있는데, 영양 성분이나 볼까요? 당류가 뭐 별로 안 달다고 치면 31g에서 한 4분의 1 정도가 당류고요. 지방하고 포화지방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, 자, 되어 있네요. 담양 한과 뭐 쪽에서 만든 건데, 뜯어서 봅시다. 이마트에서, 어우, 3개가 들어있네. 이마트에서 요거에서 2,000원에 판매를 하더라고요. 막좀 할인 판매하는 것 같은데, 자, 뭐 제사 때 먹어봤을 텐데, 과연 담백한 한과라, 달지 않고, 근데 달지 않는데 31%는 뭐야? 참 제사 때 가면 또 이런 것도 옛날에 많이 먹고 그랬는데, 요즘은 또 별로 손이 잘안 가긴 하죠. 이쪽에서 뜯어서 다 먹긴 그러니까. 자, 이렇게 뜯어서 보시게 되면, 자, 이렇게 밥풀 같은 거 붙였고요. 안쪽에는, 무슨 식빵 같아. 자, 느낌이 식빵 같고, 향은 뭐 별건 없습니다. 자, 별건 없는데, 이렇게 뜯어서 보니까 뭐 토스트 같은 느낌이어서 희한하네. 바삭함은 좀 덜하고요. 네, 좀 부드러운 느낌입니다. 여기 안쪽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부드러운 느낌이어서 살짝 약간 좀뭐 카스테라까지는 아니지만 나는 그냥 스폰지처럼 쭉 되고요. 단맛이 확실하게 더 별로 안 나네요. 예, 네, 좀 많이 안 바른 것 같은데, 이게 또 당류가 여기 30g 들어갔는데도 안 달면은 도대체 단 거는 당류가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, 그냥 뭐 심심풀이로 먹기 좋은 정도인 것 같은데, 존재 먹긴 그렇고. 우리 어머니랑 민서랑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민서야, 맛있는 거 하자. 맛있죠? 들고 먹으세요. 김현서 씨, 이거 한 입만 먹어요. 김현서. 나 먹었잖아. 아니, 이거. 저 먹어, 맛있어. 우리 민서만 좋아하네. 민서야, 맛있지? 맛있지? 꼭 먹어요. 민서 인사. 인사. 네,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?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네, 그러니까.